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렌스입니다. 제가 구독자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지금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이고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이 오늘은 처음이라 되게 긴장되는데요. 네, 한번 제가 그래도 메모를 좀 해서 조금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다이어트 관련 정보를 제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 명은 톡톡톡 어바웃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몸무게보다는 사이즈나 줄자에 집중하자입니다. 보통 보면 몸무게를 달아보고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잖아요. 근데 몸무게보다는 좀 사이즈에 좀 집중을 하셔서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세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다 보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이어트에 관련 이야기를 조금 나눠서 주제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살짝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 모든 분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항상 일어나셔서 거울 보시고 예쁘다. 거울 보시고 자기 자신을 보고 예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웃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섯 파트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1번, 두 번째는 다이어트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이어트와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와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와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면 사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비만 유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욕구 불만이 생기면 사람들이, 조금, 먹는 걸로 많이 푸세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좀 많이 먹었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자제가 되고 정리가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많이 먹는 걸로 풀고 했었는데, 그게 악순환이더라고요. 계속 살이 많이 찌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막 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좋은 음악, 이런 거 들으면서, 명상 음악이나 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의 리듬과 그 선율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감정 파동을 조성해서 각 기관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소화가 잘 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듣지 않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가 훨씬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음악 조금 선정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좀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가를 매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명상도 하고 또 요가 음악이 좀 약간 조용하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조율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음악을 찾으셔서 들으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카페인 등걸좀 많이 드시잖아요. 뭐 커피나 뭐 이런 걸 많이 드시는데요. 커피도 뭐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살이 안 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진 않다고 해요. 호르몬 작용 때문에 살이 찔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커피가 마시는 시간이 마시지 말아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기상 후 1시간, 2시간 이내에 드시면 좋지 않다고 하고요. 그때 코르티졸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오에서 오후 1시까지 드시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커피를 드실 때 약간 드시고 싶을 때 약간 조율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이어트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와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이어트와 음식은 정말로 가장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해도 먹는 음식이 많이 드시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운동 뼈 빠지게 3시간 하고 집에 가서 붕대떡 하나 부쳐 먹고 이러시면은 안 되죠. 또 운동한 게 효과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식이조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조금 조율해서 전략적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 조금 드시고 저녁 갈수록 조금씩 줄여서 드시면은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 영상을 조금 많이 올리잖아요. 드실 때 보면 조금 살안 찌는 위주로 자연식으로 많이 먹고 있고요. 고탄 저지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너무 좋고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음식에서 요가하고도 뭐가 연관이 있냐 하면은 요가에서는 요가식 식이요법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소식, 절식, 전체식, 계절식, 자연식입니다. 소식은 좀 양을 조금만 먹는 거고 절식은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조절해서 절식해서 이렇게 드시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식은 어떠한 음식을 드실 때 사과를 먹을 때 껍질 까지 않고 뭐 통째로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무를 먹을 때 밑에도 먹고 무도 먹고 위에 시래기도 먹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부분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먹지 말고 전체를 다 먹어라 해서 전체식이고요. 계절식은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뭐 수박은 여름에 많이 나오니까 여름에 드시고 뭐 가을에는 또뭐 과일 가을에 나는 과일 있죠. 뭐 사과나 이런 거 이렇게 챙겨 봄에는 딸기 뭐 이런 식으로 챙겨 드시면 조금 더더 풍성하게 더 영양가 높게 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식은 자연 그대로 먹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게 자연식이죠. 밭에서 따와서 그대로 씻어서 그대로 먹는 거.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채식이라고 해서 뭐 야채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시즈닝을 야채 조리를 양념을 많이 뿌려서 먹으면 그거는 채식이 아니에요. 자연식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식은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자연식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다이어트 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한 가지 더 요가식 식이요법을 하는 이유는 해독을 돕고 면역력을 증가시키시고요. 디톡스 되면서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가식 식이요법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다이어트를 하시면 먼저 무작정 막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데요. 마찬가지 운동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마구 운동하시면 힘만 들죠. 살은 빠지지 않고. 근데 저희 요가원 같은 경우는 새벽 6시 10분 수련이 있어요. 근데 그 반에 오시는 분들이 살이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분들 뵐 때마다 제가 너무 뿌듯해요. 그분들이 왜 살이 빠졌을까요? 공복에 운동을 해서 체지방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다들 살이 좀 많이 빠지셨는데 이게 공복 운동이에요. 우리가 몸에 이렇게 지방층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공복에 운동하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몸에 지금 다 비어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비었고 소화도 다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서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땀도 흘리고 뭐 근력 강화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우리가 몸을 쓰는 에너지가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몸에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어디 거 갖다 써요? 여기 쌓여 있는 여기 지방들을 빼서 써요.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복 운동 효과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저는 직접 말씀드리고요. 또 고강도 운동이라고 5분 강하게 운동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5분 강하게 엄청 강하게 하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면 또 살이 정말로 많이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두 가지 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뭐 새벽 운동은 우리 회원님들하고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고강도 운동을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다이어트와 운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략을 잘 짜셔서 운동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네 번째, 다이어트와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저는 처음에 이야기 들었던 게, 다이어트 하면 인간관계 다이어트 해야 돼. 대인관계 다이어트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참 많이 와닿고 너무 참 재밌는 말 같았어요. 참 처음에 들었을 때 많이 웃어 넘겼는데 조금 제가 봐도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이 극복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시댁에 가거나 집에서 뭐밥 먹고 뭐 이렇게 할때 자연 식물식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음식을 양념된 걸안 먹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야채나 과일이나 현미밥 정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일반 식단에서는 같이 먹을 수 없는데 저는 제 거를 따로 준비해서 따로 먹고요. 우리 가족 거는 제가 또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갈 때도 어떨 때는 싸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치팅이라고 하면서 또 먹어요. 먹을 때또 전략적으로 먹어요. 채식 위주로. 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거 먹지 않아요. 그리고 외식이나 사람들하고 피치 못해서 먹어야 될 때는 꼭 머리를 써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있어요. 먼저 뭐 뷔페를 갔을 때도 채소나 과일부터 한두 접시를 먹어요. 양념 안된거 깨끗한 걸로 그냥 많잖아요. 갖다 먹고 배를 조금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그 뒤에 고기는 빼고 뭐 양념되어 있는 나물이나 뭐 이렇게 샐러드 위주로 먹는 거 많잖아요. 고기 이외에도 맛있는 거 많아요. 뭐 무기나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산채 자연 채식 위주로만 갖다 먹어요. 그렇게 먹어도 제 몸에는 리스크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갔을 때도 그렇게 해서 몸매 유지 잘 했었고요. 여기 한국에 여기 있으면서도 사람들 만날 때 항상 먼저 거꾸로 식사법 해가지고 채소나 야채 위주 먼저 먹고 배를 채운 다음에 다른 걸 먹어요. 그렇게 하시면 살이 덜 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날 때 사람들이 뭐야 왜안 먹어 기분 나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고 나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시댁에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제가 밥을 안 먹고 뭐 다른 거 과일이나 채소나 뭐 이런 게 먹고 뭐 감자 삶아 먹고 이런 거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며느리 밥 챙겨 줘야지 하고 따로 또 챙겨 주세요. 또 외식 나갈 때도 그렇고 또 싸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리 다 알기 때문에 다 알려놨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아 쟤는 자연식 하는 애니까 이런 거 주면 안 돼. 얘는 올때빵 사오면 안 돼. 여기 요가실 원장은 과일만 먹어. 과일만 사줘. 이렇게 소문이 좀 나가지고 또 과일만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회원님들이 과일 좀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잘 먹었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알려지니까 좀 이상한 거안 사주시고 사줬었는데도 안 먹기도 좀 저도 미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확하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딱 공표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막 드신 걸 어쩔 수 없이 먹어서 하는 걸 본인 자신과 자신 문제예요. 자신이 그 핑계로 자꾸 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도 겪어봤는데 저도 안 먹어도 되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때는 먹어도 돼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조율해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다이어트와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2018년 6월 달에 어떤 저 유튜브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까지 찍게 됐네요. 유튜브를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먹방을 보게 됐고 먹방에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빠져들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배가 항상 고픈 상태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눈이 뿅한 거예요. 정말로 막밤 새면서 막 출근해야 되는데 3시까지 보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늦도둑이 무섭다고 제가 몰랐었어요. 작년 처음으로 접했는데 그걸 보다가 어쩌다가 어떤 분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자연식물식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딱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걸 보고 거기에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림, 얼룩말 나와 있는 그림이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다이어트를 하면 좋다 해서 그 책을 사서 봤어요. 그 책을 딱 보니까 뭔가 뇌를 탁 치면서 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7월 달부터 제가 바로 자연식물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지지 않던 살들이 쏙 빠졌어요. 저는 원래 저체중입니다. 저체중인데 조금 더 슬림하고 조각 같은 몸매를 만들고 싶어서 항상 다이어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상 좀 보여지는 몸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가 벨리댄스 강사, 줌바댄스 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출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말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딱 보기 좋은 정도. 좀 많이 말라야지 아 예쁘다 슬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각 같은 몸을 좀 만들고 싶어서 한 5kg 정도 빼고 싶었었어요. 근데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운동 하루 종일 여기 수업이 되게 많아요. 한뭐 10시간 할 때도 있고 11시간 할 때도 있고 요가 뭐다 섞어서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살은 안 빠지고 또 그렇다고 먹는 걸잘 먹어요? 절대 안 먹었어요. 그때는 계란하고 감자, 뭐 닭가슴살, 샐러드 위주로 쌀은 한 톨도 안 먹고요. 그렇게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과일은 당분이 인슐린 올려준다 해서 절대 먹지 않았어요. 먹고 싶으면 오전에 사과 한쪽 정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1도 안 빠졌어요. 근데 자연식물식 딱 하고 나서 4kg, 5kg 정도 쑥 빠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몸무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몸무게를 조금 공개하면서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완벽한 몸매, 제가 원하는 몸매가 됐을 때 인바디 그 수치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바쁘고 일도 많고 이래서 좀 조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위반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막쭉 빠지진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몸무게까지는 한 1kg, 2kg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와 자연 식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7월 달부터 계속 지금까지 자연 식물식을 고집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과일 많이 먹고 배부르게. 여기 자연 식물식의 가장 특징이 배부르게, 행복하게, 달콤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닭가슴살 이런 거 먹을 때도 살찔까 봐 조금씩 먹었거든요. 정말 맨날 배가 고팠어요. 허기지고. 그러니까 먹방에 빠졌죠. 근데 이걸 이제 자연 식물식 하면서 뭐 과일도 막두 접시씩 뭐 먹고 막 김밥도 몇 조씩 먹고 막 그냥 마음껏 먹었어요. 근데 살은 쏙 빠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자연 식물식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회원님들이 자꾸 아유 원장님 뭐 먹어요? 도대체 뭐 먹어서 그런 몸매야? 이러셔가지고 제가 먹방 찍게 됐어요. 그래서 먹방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요가를 메인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먹방을 조금 많이 올리게 됐고요. 앞으로는 요가로 여러분들 좀 많이 찾아뵐 거예요. 필라테스 마찬가지. 그래서 조금 식이와 요가와 필라테스를 곁들여서 같이 겸용을 해서 좀더 여러분들의 몸을 좀더 슬림하고 아름답게 또 속은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이 영상도 사실은 제가 너무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두서 없어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자연 식물식 제가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맛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아이들과 함께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좀 설득을 해서 은연중에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조금씩 이렇게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면서 맛있다 하면서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 조금씩 애들도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올려놓은 영상 보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 있어요. 그렇게 뭐 고구마, 뭐 야채 볼 이런 거 해가지고 순수하게 해서 애들 먹여보세요. 되게 달콤하고 맛있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너무 300명 돌파해서 기념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뷰티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옷 입는 거, 뭐 화장, 머리 있는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쪽 있으면 제가 기회가 되면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올리도록 할 거고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저를 만나러 오시면요. 많이 건강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자연식이라 많이 건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 그 근력 강화도 있고요. 요가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자주 만나 주시고요.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